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동물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저는 동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 그러면 뭐였지? 그 남미 알파카하고 고래 제일 좋아하는데요. 뭐 우리 집 강아지도 좋아합니다만. 예. 강아지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고래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보면 범고래 같은 건 사납지만 그보다 더 큰 고래들 있잖아요. 무슨 뭐 혹등고래나 뭐 이런 고래들은 좀 온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정보라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네, 매일경제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백경이라고 모비딕이라는 여러분 소설 아십니까?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그 고래잡이 어선에서 나오는 그죠? 그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쵸? 그 하얀색 고래, 큰 고래가 나와가지고죠.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무섭죠. 막 배를 뒤집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고래를 이제 잡으러 다니는 게 에이허브였나요? 헌장이? 예. 선장이? 예. 그쵸? 에이허브였죠. 그죠? 그 선장이 애꾸눈이 되고 다리를 한쪽 잃은 게 그 하얀색 고래, 향유고래 때문인데 향유고래는 실제로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런 혹등고래 같은 것도 생각보다 조금 폭력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지금 기사입니다. 네. 자 볼까요 한번. 고래에게 다가갔다가 얻어맞아서 다치는 사례가 호주에서 속출했다고 하는데 어휴 진짜.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북서부의 닌갈루 해상공원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얼리셔 램지라는 사람이 혹등고래의 가슴 지느러미 맞아서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인간에 비하면 이렇게 큰데 여기에 진짜 한번 맞으면 잘못하면 그냥 사망입니다. 그죠? 상상을 초월해요 크기가. 그죠? 그래서 램지는 로열 퍼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고요. 근데 새끼고래라서 다행이네. 새끼고래 한 마리가 다가왔고 어미고래도 새끼를 지키러 왔다면서 두 고래 사이에 끼었다가 어미고래 지느러미 맞았다. 어미고래 지느러미 맞았는데 사망 안 한 것만이 다행이네요. 그죠? 어쨌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지난 1일에도 헤엄치던 여성 두 명이 혹등고래에게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역시 여러분 그 야생의 어떤 그런 생물들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막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 온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준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 팬더곰 있잖아요. 팬더곰도 그 승질나면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여러분 귀여운데 그죠? 어쨌든 그렇고요. 한 여성은 혹등고래의 꼬리 지느러미에 맞고 뇌출혈을 동반하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람 굉장히 크게 다쳤네. 다른 여성은 가슴 지느러미에 맞아서 햄스트링을 다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혹등고래에게 공격받은 일이 세 차례나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고는요, 여기서, 저기, 그, 관광 상품이 있나 봐요. 그, 닌갈루 해상공원에서 혹등고래들과 함께 수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 상품을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DCBA라고 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단체인데 아무래도 그 교육도 하고 자신들 그 환경보호 어떤 그런 운동도 하고 그러나 보죠. 근데 약 1만 명의 관광객이 닌갈루 바다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시범 운영은 올해까지 5년간 진행되고 이제 개장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좀,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더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죠?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한 번에 9명까지만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혹등고래로부터 75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이 사람들은 아까 전에 그 사람들은 저기 아주 바싹 다가가가지고 다친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긴 수염고래과에 속한 혹등고래는 몸 길이가 무려 19m까지 자라고 체중이 30에서 40톤에 이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사망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크릴새우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다. 그래서 혹등고래의 최대 서식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호 활동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해나고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어쭙잖은 지식으로 생물을 함부로 판단해 가지고 다치거나 공격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특히 야생 동물들은요, 여러분 그 쉽게 길들이는 존재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새끼를 데리고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예전에 어디지 북극에 어떤 그
어떤 관광객이 그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북극곰 귀엽다고 새끼를 데리고 있는 북극곰 근처에 갔다가 진짜 비참하게 죽었죠. 여러분 북극곰 엄청나게 크고 사납습니다. 여러분 귀엽 저기 코카콜라 선전 같은 거 보면은 예쁘게 나오니까 귀엽게 나오니까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맹수는 북극곰 같은 거는 뭐 탑 중에 탑입니다. 절대 가까이 가면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북극곰은 아마 지구 최강일 거예요 아마.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